드디어 쉐보레 이코녹스가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이코녹스는 아쉽게도 늦게 출시가 되었고요. 경쟁 차량 대비 작은 사이즈로 관심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북미에서는 산타페나 소렌토를 능가하는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차량이 이코녹스이고요. 쉐보레 핵심 차량이죠. 그럼 가장 궁금했던 디자인부터 보시죠. 새로운 디자인은 트렉스를 닮았고요. 트레일 블레이저도 닮았습니다. 동일한 색상의 트렉스는 작년 출시와 함께 글로벌에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죠. 쉐보레의 효자 차량이 되었는데요. 멋진 디자인과 높은 상품성, 이렇게 소비자가 화답하는 것이죠. 트레일 블레이저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더욱 달라졌고요. 신형 트렉스와 함께 높은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신형 이코녹스도 완전히 패밀리 룩을 갖추게 되었는데 트렉스, 트레일 블레이저, 트래버스 사이에서 쉐보레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죠. 상위 차량인 트래버스와 비교해보면 디자인의 결은 닮았지만 체구를 포함해서 웅장함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라면 테일램프를 포함한 후면부 디자인은 트래버스를 닮았습니다. 전면부와는 다른 차이점이죠. Y자로 뻗어가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확실히 트래버스를 닮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전면부 디자인은 트렉스나 트레일 블레이저와 비슷하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트래버스와 비슷한데요. 중간에서 절묘하게 패밀리 룩을 이어가는 느낌입니다. 새로운 얼굴은 기존보다 확실히 강력함이 추가되었고요. 동시에 세련된 모습으로 달라졌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액티브 트림이 이코녹스에 처음으로 추가되었죠. 기본 LT 트림이 도심에 적합한 디자인을 보여준다면 중간 트림인 RS 트림부터는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마치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그릴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오프로드 디자인의 액티브 트림은 가장 강력한 얼굴로 새롭게 달라졌고요. 그릴도 좀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앞으로 돌출된 디자인으로 한층 더 공격적으로 보이죠. 스키드 플레이트의 디자인을 포함해서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다양한 색상의 투톤 컬러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투톤이 멋지죠. 이전 세대와 동시에 비교해 본다면 최신 차량의 디자인이 좋다는 점은 분명히 부인하기 힘들 것 같네요. 측면부 디자인은 신선한 느낌인데요. 자동차에서 가장 밋밋한 디자인을 측면부라고 하죠. 신형 이코녹스에서는 측면부에 상어의 지느러미처럼 독특한 디자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마치 3열이 제공될 것 같은 분리된 공간을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지만 마치 움직일 것 같은 역동미를 보여주는데 이 디자인은 트래버스를 닮았습니다. 트래버스의 측면부 디자인에서도 이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죠. 쉐보레가 트렉스를 시작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 것인데 불과 1년 만에 완전한 패밀리 룩을 갖추게 되었네요. 이 정도면 쉐보레가 디자인을 잘한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될고요. 디자인의 방향성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과 비슷한 점도 있죠. 후면부 디자인은 기존 차량보다는 한 등급 위의 차량처럼 큰 차량처럼 보이는데요. 공격적인 디자인의 테일램프가 달라졌고요. 투톤 루프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상품성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여기에 블랙 보트아이와 블랙 레터링은 고성능 차량 같은 느낌마저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 레터링은 볼 때마다 이쁜데요. 쉐보레 차량과 잘 어울리죠? 액티브 트림의 레터링은 이렇습니다. 사골이라고 불렸던 실내 공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특히 실내 공간은 출시 전까지 단 한 번도 포착이 되지 않았죠? 두둥두둥 공개합니다. 새로운 실내 공간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환골탈태라고 해도 충분할 만큼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기존 이코녹스의 실내 공간은 사골을 진하게 몇 번이나 우려낸 것처럼 새로움이나 신선함 따위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브라운 색상의 따뜻한 느낌의 실내 공간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네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디자인은 훨씬 커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진작 좀 이렇게 해주지 잘할 수 있었네요. 11인치의 계기판과 11.3인치의 인포테인먼트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디스플레이만 커져도 확실히 최신 차량처럼 보인다는 점을 제조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놀라운 점이라며 쉐보레의 등급에 따른 상품성인데요. 하위 차량인 트렉스에서는 8인치 계기판과 11인치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하죠. 트레일 블레이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형 이코녹스에서는 8인치 계기판을 11인치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반면에 인포테인먼트는 트렉스나 트레일 블레이저와 동일한 11인치입니다.
상위 차량인 트래버스는 11인치 계기판과 17인치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하죠.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조기 컨트롤러 디자인인데요. 트렉스나 트레일 블레이저의 공조기 컨트롤은 확실히 소형차다운 올망졸망한 귀여운 디자인이었죠. 반면 신형 이코넥스에서는 확실히 분리된 디자인에 좌우로 넓은 공조기 컨트롤로 좀 더 고급스럽네요. 당연하겠지만 이런 디자인은 상위 차량과 디자인의 결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변화라면 기어 노브가 사라졌네요. 덕분에 좀 더 여유로운 수납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네요. 결론적으로 새로운 운전 공간은 기존 이코넥스와는 차원이 다른 공간을 제공하고요. 이 정도의 상품성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네요. 1열 시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액티브 트림의 차량인데 에보텍스 재질과 스웨이드로 고급감을 살렸네요. 패밀리에게 2열 공간은 정말 중요하죠. 눈으로 보기에는 국내 산타페나 소렌토처럼 넓은 것은 아니고요. 불편함이 없는 공간일 것 같은데 좌판의 크기는 그래도 충분해 보이네요. 이건 공식 실내 제언이 나온다면 국내 차량과 한 번 더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 제언은 이번에 공개되었는데 전장은 4653, 전폭은 1902, 전고는 1667,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휠베이스는 2730mm입니다. 먼저 투싼과 비교해보면 전장은 이코넥스가 약 23mm가 더 길고요. 전폭은 37mm로 마이너죠. 휠베이스는 투싼이 더 큰데 국내 투싼은 롱보드 차량이죠. 신형 이코넥스보다 약 25mm가 더 넓습니다. 반면 산타페와는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큰데요. 전장에서 산타페가 무려 177mm가 더 큽니다. 단지 전폭만 비슷하지 나머지는 산타페가 확실히 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형 이코넥스가 커지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제법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크기를 중시하는 국내에서는 산타페보다는 투싼과 경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인은 1.5 터보 가솔린에 175마력 8단 변속기가 조합되는데요. 공차 중량이 1555kg이라서 1600kg가 안되기 때문에 투싼보다도 좀 더 가볍죠. 따라서 주행 성능은 넘치지는 않겠지만 충분할 것 같고요. 공식 가격은 이번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출시와 함께 공개한다고 쉐보레 측에서 밝혔고요. 공개가 된다면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쉐보레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이코넥스는 이번에 공개가 된 것이고요. 곧 이코넥스 EV는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상으로 신형 이코넥스를 빠르게 만나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고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채널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